권성구 봉수 코로나 상황반 김재환님 4월 3일 실시한 검체 의료 결과 마지막으로 출국하신 날짜가 언제세요? 9월 한 26일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 명이 어디예요? 아, 이스탄불이요. 공유하셨나요? 네, 카타르에서 도하에서였어요. 네, 공항에서도 워낙에 무증상이셨고 혹시 검사는 언제쯤 받으러 오실 수 있어요? 이거 오실 때 네. 운전이 직접 되시나요 혹시?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앰뷸런스 보내드릴 네. 건데 그러면 오늘 오후 4시에 검사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그 팔달구 권성구가요? 네. 네.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앰뷸런스라는 거 타봅니다. I think Korea is really good country.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정말 대단하구나.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대단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도착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검사 받으러 왔거든요. 김재한이요. 아, 김재한님이요. 네. 체온 먼저 체크해드릴게요. 네.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자차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요. 앰뷸런스 타고 왔어요. 여기 바닥에서 갖다 드릴게요. 네. 금방 다 될 거예요.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이쪽으로. 살짝 코만 내. 조금 붙여서 참아야 됩니다. 오케이. 끝났고요. 네. 고개 드세요. 소리 살짝 내보세요. 검사 끝났고요. 다 끝나오세요. 끝인가요? 아니요. 아. 가래 검사해야 되니까요. 네. 가래를 좀 뱉어와야 되는데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가래를 받아야 된다고? 드리면 되나요? 네네, 끝났습니다. 저희가 설명 듣고 가시면 돼요. finish. So fast.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오늘부터 2주간 자가격리 하실 거예요. 네. 여기에 자가격리 통지서가 있어요. 네네. 이거 필요하시면 회사나 뭐 이런 데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소득세예요. 그러면 요거는 네. 소득수예요. 네네. 이게 소득하는 용액이에요. 주황색 쓰레기 봉투가 2개 들어있고 파란 봉투가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네네. 주황색 쓰레기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사용하신 쓰레기를 다 그 안에 담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가격리 해제되실 때 주황색 쓰레기에 남아있던 거를 파란색 네. 봉투에 한 번 더 싸셔야 돼요. 전화하셔가지고 쓰레기 가져가라고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마스크 들어있고요. 네? 이게 체온계거든요. 네. 앱을 깔으셨잖아요. 네, 자가진단을. 네, 거기에다가 이걸 입력을 하셔야 돼요. 나온 거. 아침 저녁으로. 네. 저희가 뭐 필요하신 거 있거나 그러면 거기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 있어요. 그분하고 통화하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인하면 되나요? 들으셨던 거 여기 두 번 있어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앰뷸런스 네. 타고 가시면 되세요. 네, 타고 갔던 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의료진 최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We are the world 화이팅! 화이팅! You can do it, we can do it. 아, 타면 되나요, 바로? 네. 네. 감사합니다. We finish so fast. So they will tell me about the result few days later. So I really hope I have no corona. Please. So I'm going back home now. So I will do quarantine. For 14 days, I cannot go outside and I cannot contact with anyone, but that's what I should do in this situation, so I will do my best. Fighting! 항상 10시하고 3시 맞춰서 체온 꼭 재주시고 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매칭이 되시면 이 공무원이 다시 연락을 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특별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뭐 이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소 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그래. 검사 비용이랑 뭐 구원물품 비용이란 건 나중에 따로 청구가 되는 건가요? 시에서 나가는 거라서 이건 네. 특별하게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단하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진짜 대단해, 진짜. 다른 데 절대 들리면 안 되고 바로 집으로 가야 됩니다. 뭐 편의점도 들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랑도 말도 섞으면 안 되고 무조건 집으로 바로 절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날씨 너무 좋다. 꽃 핀 거 봐, 꽃. 너무 예뻐, 꽃 핀 거. 안 돼, 안 돼. 지금 꽃 구경할 때가 아니야. 나는 자가 격리자라고. 그것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보내드릴까요?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PS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GPS 그 표시하는 걸 끄시거나 하시면은 저한테 다시 또 통보가 와요. 새벽에도 한번 왔었거든요. 어? 주무시면서 꺼셨나 보다 생각했나. 아, 전화기가 꺼져서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도 안 돼요. 아,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화기를 끄고 나가시거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송신되는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나가면 저희한테 바로바로 연락이 오게 되고 그게 두 번 이상이면 경찰하고 같이 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네. 그거 조금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기가 네. 꺼져도 안 되는 거네요, 아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네, 네. 말하죠. 특이한 사항 있어 전화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와, 어제 체크하고 오전 10시에 문자 왔으니까 하루도 안 걸려서 검사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진짜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확인해 볼게요. 건성구 봉소 코로나 상황반 김재한님 4월 3일 실시한 검체 의뢰 결과 음성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좀 긴장이 된다. 확실히 이게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어쨌든 음성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추가 증상 생기면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네,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안전하게 14일 동안 자가격리 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살라마. 안녕. 소독방에다가 아프지 않아요 캡처 사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됐네. 아래 아빠가 오 알라 하트. 크크크크 웃으니까 왜 웃냐 진심이구만. 아, 너무 웃기다. 알라 알라.